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에서 운동 컨텐츠를 제작하는 블리스라고 합니다. 혹시나 알 수 없는 알고리즘에 이끌려서 여기까지 오신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소개를 잠깐 드렸고요. 얀신 백신 접종을 한 2시간 전에 맞았어요. 제가 오늘이 6월 10일 목요일인데 2시간 정도 지났는데 사실 지금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사실 병원에서 샤워하지 말라 했거든요. 근데 돌아오는 길에 너무 덥더라고요. 땀을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원래는 여기다가 반창고를 붙여주는데 제가 그 반창고 제거하고 소독한 다음에 아쿠아밴드를 바르고 방금 샤워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크게 지장이 있을까 싶은데 사실 그 주사 맞은 데 속으로 이제 감염이 될까봐 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였죠. 근데 뭐 저는 그렇게 클까라고 생각하고 했고, 그리고 타이레놀을 다 준비해야 된다고 하길래 저도 타이레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백신 맞고 좀 시간 이렇게 지나다가 아프기 시작하면 먹으면 된다고 하는데 진짜 아플까요? 뭐 제가 그 유튜브 후기도 많이 찾아보고 얀센을 맞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유튜브에 막 저처럼 지금 이렇게 약간 뭐 12시간 경과 이렇게 해가지고 올리신 분들 많은데 처음에는 딱 저랑 똑같아요. 딱 아무렇지 않아요, 괜찮아요 이러고 있다가 한 12시간 지나면 쉬어요, 몸이 아파요 하는, 저도 그렇게 될지 한번 봅시다. 저도 궁금해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고요. 지금 2시간 딱 지났으니까 한 뭐 2시간 간격마다 카메라를 켜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혹시 오늘 제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이 있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은 조금 자다 일어났어요. 지금은 3시고 백신 맞은 지 4시간이 지났습니다. 사실 아무렇지 않고요. 똑같습니다. 밥은 현미밥 150g하고 이거 소고기 우둔살 200g입니다. 요즘에 밥 150g, 고기 150에서 200g 이렇게 해서 하루에 한 5개 정도 식단으로 매 먹고 있어요. 목마를 때 먹으려고. 사실 먹사 남은 수박. 자, 이 영상에서 처음 말씀드리게 될지 몰랐는데 제가 랭킹닷컴 엠베서더가 됐습니다. 엠베서더라고 하면 이제 랭킹닷컴의 홍보 대사가 된 거죠. 그래서 랭킹닷컴으로부터 지원받은 제품이고 제 영상 링크나 뭐 고정 댓글 같은 거 보면 랭킹닷컴 할인 코드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할인 코드를 넣고 구매하시면 혜택도 있으니까 그래서 랭킹닷컴 써주시면 좋고, 이건 랭킹닷컴에 있는 신선의 그 우둔살인데 100g에 한 1500원 꼴 하나? 1500원 꼴이라서 그냥 일반 시중에 제품 닭보다 좀 돈 조금만 더 주면 사먹을 수 있어서 저는 이렇게 생소고기 사먹는 거 좋아합니다. 이게 훨씬 더 방부제도 안 들어있고 건강하고 좋죠. 근데 이제 저도 물론 간편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닭가슴살 요리되어 있는 걸 먹긴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시간이 있을 때는 가급적이면 이렇게 생제품 먹으려고 합니다.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주사 맞은 곳이 아프지도 않거든요. 아무렇지 않거든요. 여기 원래 어깨 주사를 맞아요. 콕 이렇게. 근데 친구들은 여기가 뻣뻣하다, 부었다 뭐 이렇게 아프다는 사람도 많죠. 뭐 그런 것도 없고, 그리고 뭐 제 친구들은 또 한 명은 한 시간 지나니까 막 열이 나는 것 같다 이렇게 했는데 좀 그런 것도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건강하고 젊을수록 뭐 아프다 그러는데 저는 안 건강하고 안 젊나? 지금까지는 아무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고요 사실. 아, 그 얘기 안 했다. 그 제가 랭킹닷컴 엠베서더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랭킹닷컴 엠베서더가 된 기념으로 랭킹닷컴에서 이번 달에 6월 달에 제 할인 코드를 타고 들어오시는 분에 한해서 10분 정도를 추첨해가지고 그 사은품을 드린다고 제 할인 코드를 이용해서 꼭 회원 가입 한 번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2시간 뒤에 뵙겠습니다.
제가 원래 보통 저녁에 이제 택배 같은 거 마무리하는데 혹시나 저녁에 아플까봐 지금 그냥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커피를 한 잔 먹고 있는데 원래 제가 보통 한 두세 시쯤에 밥을 먹으면 커피를 한 잔 마셔요. 근데 사실 먹을까 말까 조금 망설이고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저녁에 아픈데 이 커피 때문에 잠이 안 오면 어떡하나 좀 걱정이 돼서 안 마시려고 하다가 와우 양말을 12개 주문하신 분도 있어요. 6개 자 지금 이제 4시 반인데 그러면 한 5시간 정도 5시간 반 정도 지났네요. 그래도 제가 조금 이따가 저녁 먹을 때 다시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은 사실 완전 멀쩡합니다. 아 오늘 그냥 뭐 무슨 먹방 하는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지금은 5시 32분입니다. 보일라나? 5시 32분이고요 이제 백신 맞은 지 6시간 반이 지났습니다. 저는 또 밥때가 돼가지고 밥을 먹을 건데 이거는 뭐 닭가슴살 떡볶이예요. 다이어트 떡볶이인데 조스 떡볶이랑 합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사실 일반인 친구들한테도 먹여봤는데 이거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 지금 백신만 6시간 많이 지났는데 아무렇지 않습니다. 똑같고요. 그냥 똑같이 굉장히 활동적입니다. 근데 그 지금 막 후기 같은 걸 많이 찾아보면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지나면 막 엄청 아프다고 해요. 막 뭐 생전 겪어보지 못한 감기 두통을 시달린다 뭐 이러는데 일단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통 다이어트 떡볶이는 그런 거예요. 그냥 그 쌀떡이나 밀떡 대신 현미떡 넣고 그 다음에 안에 토핑으로 이제 닭가슴살 뭐 볼 같은 거 넣고 그 다음에 이제 고추장 양념 같은 거 들어갈 때 이제 물엿이나 이런 거 많이 들어가는데 그거를 그런 거 있잖아요. 인공감미료 그 뭐 알룰로우스 그 다음에 뭐 에리스리톨 뭐 이런 약간 그 스테비아 같은 그런 대체 설탕으로 넣어가지고 달게 만드는 거니까 칼로리가 좀 낮아요. 근데 또 떡이 들어가니까 많이 칼로리가 낮지도 않아요. 그냥 좀 낮은 편. 그래도 건강하게 이렇게 그나마 합리적 건강을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시계가 나오나? 지금 이제 8시 40분이고요 거의 9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백신을 맞은 지 한 10시간쯤 됐어요. 근데 저는 사실 아무렇지 않아요. 지금 아무렇지 않은데 저도 이제 제 나이 또래 친구들이 백신 맞은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막 열난다, 감기 몸살 증상이 온다 뭐 그런 친구들도 있는데 저는 아무렇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오전에 운동도 갔다 왔고요. 운동 6시에 일어나서 헬스를 한 3시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저는 백신 맞으면 샤워하면 안 되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백신 맞고 샤워해야지 생각하고 샤워도 안 하고 바로 백신 맞으러 가서 백신 맞고 와서 샤워도 하지 말라 했는데 샤워도 그냥 해버렸어요. 그렇고 멀쩡합니다. 저녁 먹으려고 하고 있고요. 마지막 오늘 마지막 끼니입니다. 그래서 닭가슴살 150g 하고 샐러드 조금 하고 요거는 닭가슴살 만두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조금이라도 야채를 먹어주려고 하거든요. 이게 하루에 한 번씩 야채를 먹어주는 것과 안 먹어주는 게 굉장한 차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제가 인터넷 보니까 이 타이레놀 구하기가 힘든가 보는데 저는 되게 쉽게 구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제가 용산에 사는데 이 타이레놀 판매원이 용산에 있네요. 제가 용산에 LS타워 있는데 저희 집에서 LS타워 한 10분이면 걸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주변에 약국들이 다 타이레놀을 보급받은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제 나름대로 추측입니다. 그래서 혹시 타이레놀이 없으면 용산에 와보시면 구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그냥 해봤어요. 저는 300칼로리인데 탄수화물 37, 단백질 17, 지방 8.5 아주 준수하게 영양성분이 잘 갖춰져 있네요.
네, 여러분 이제 백신 맞은 지 한 12시간이 거의 다 돼가요. 제가 11시에 맞았으니까 한 11시간 반 정도 지났는데 저는 뭐 아무런 그게 없네요.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컴퓨터 하면서 뭐 오버헤드 프레스의 가동성에 관한 글을 썼습니다. 그 원래 제가 3대 독학하기라는 컨텐츠를 연재하고 있는데 3대 운동만 다루려고 했는데 구독자분들이 OHP에 관한 것도 많이 다뤄달라고 하셔가지고 7월달은 약간 번외편으로 오버헤드 프레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첫 편을 미리 준비했고 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뭐 뿌듯하게 잘 보냈고 뭐 컨디션도 좋고요. 뭐 약간 플라시보 그런 뭐 아무튼 괜찮습니다. 괜찮고요. 저는 이제 곧 잘 준비를 마쳐서 한 11시까지 침대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레놀을 먹고 잘지 안 먹고 잘지는 모르겠지만 먹고 자면 제가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먹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만나요. 여러분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되게 혼자서 아니 되게 잘 잤어요. 제가 타이레놀 이건 안 먹었는데 이 타이레놀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타이레놀이 그냥 있고 이 ER 서방정 이게 있는데 이거를 어제 제 와이프가 들어오는 길에 사와가지고 얘는 이제 한번 먹으면 제가 알기로는 8시간짜리이고 얘는 한 번에 한 4시간짜리라서 자기 전에 얘를 먹고 자는 게 좋겠다 싶어서 8시간짜리 먹고 잤는데 너무 편하게 잘 잤습니다. 너무 잘 잤고 지금 약간 어깨에 그 화끈한 근육통이 있어요. 이거는 확실히 뭔가 여기에 뭐가 있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제 인지가 될 정도로 여기가 아픈데 그리고 지금 몸 상태는 어떠냐면 완전 멀쩡해요. 완전 멀쩡한데 딱 이런 느낌 있죠. 약간 술 먹고 다음날 약간 숙취에 시달리는 그런 느낌? 약간 몸이 무겁고 여기 뒤를 누가 딱 약간 잡고 있는 느낌? 그 정도 빼고는 사실 이거를 만약에 백신을 안 맞았다라고 하면 그냥 너무 컨디션이 좀 안 좋네 이 정도 느낌인 것 같아요. 지금 10시 반이니까 딱 맞은 지 23시간하고 30분이 지났어요. 24시간은 안 됐는데 사실 영상을 더 이상 찍어봤자 뭐 몸에 별다른 변화가 생기지는 않을 것 같고 오히려 몸의 컨디션은 점점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굉장히 긴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 아마 연세 맞으시는 분들이 많겠죠? 91년생까지 거의 다 맞으니까 뭐 사실 그렇게 겁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제 친구들이 막 보면 아팠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아파도 그냥 좀 많이 아픈데 막 엄청 아픈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막 제가 외국에서 얀센 맞은 사람들 유튜브 찾아봤을 때는 뭐 이런 지옥을 처음 겪어봤다 막 이렇게 말했는데 다 약간 사람 바이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뭐 아무렇지 않아가지고 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아니면 평상시에 제 채널을 보면서 몸 관리를 잘 하셨던 분들은 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진짜 저는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